누가 공급하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국가 정부가 정확히 얘기해서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죠. 돈을 갖다가 전부 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데 어떤 원리로 발행하느냐, 그리고 그 돈을 그것이 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을 갖다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에 대한 공급, 돈에 대한 공급이죠. 화폐 통화량, 통화에 대한 통화의 공급은 예를 들어서 많이 서플라이인데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전 통화량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통화량이 예를 들어서 330조 M1 같은 경우에는 330조가 원이 공급되고 있죠. 이 공급을 누가 이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시중에 내놨을까라는 거예요. 이 통화의 공급은 물론 한국은행에서 공급을 하는데 330조란 돈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어요. 자, 이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현금 통화하고 예금 통화라고 둘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M1 같은 건 현금과 예금 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현금과 현금 통화하고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금을 해서 은행에다 저금되어 있겠죠, 뭐, 그죠? 자, 이런 돈들은, 물론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냐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통화의 공급은. 한국은행이 그렇게 하면, 이 330조 원을 갖다가 다 이렇게 공급을 했다는 얘기냐? 물론 그 330조 원을 갖다가 다 공급을 하긴 했겠죠. 하긴 했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치되어 있는데 이게 좀 계산하는 게 조금 좀 생각해봐야 할 좀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런 화폐를 뭐라 그러냐면 본원적 통화라 그래요. 본원 통화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리저브 베이스라 그래요. 리저브 베이스라고 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 한국은행 걸 막 이렇게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을 갖다가 본원 통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서 많이 발행하면 예금도 현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예금도 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나타나 거기서 이 더 파생돼 가지고 더 예금이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발행한 그런 돈을 갖다가 본원 통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은행 거는 도대체 돈이 어디에 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본원 통화에 의해서 화폐 공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은 시간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이 통화량은 이 본원 통화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본원 통화가 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지금 64조 정도 되는데 한 60조 이렇게 발행을 딱 했는데 실제로 보면 M1 그 화폐 공급량은 330조나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현금하고 예금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쫙 되어 있죠. 그런 원리를 조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렇게 통화의 공급이 예를 들어서 이 330조가 이게 연말이 되니까 이 돈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조 정도가 이렇게 모자라다 그러면 한 10조를 갖다 풀어야 되잖아요. 10조를 풀어버리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한 10조를 풀어버리면 여기 보다시피 한 5배 정도가 더 증가되는 걸로 돼 있는데 10조 풀면 이게 한 50조 원이 통화량이 확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10조만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럼 10조를 늘어나려고 하면 얼마큼 되면 한 2조만 탁 풀면 한국은행에서 2조만 한국은행 권을 갖다 발행하면 한 10조만큼 딱 증가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뭐 그건 원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한 10조 이렇게 그냥 했다가는 통화가 더 많아진다고. 돈이 너무 흔해지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아주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조금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 통화량은 뭐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냐면 한국에서 발행한 이 본원 통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본원 통화 한국에서 발행한 그런 돈인데 한국에서 나간 돈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본원 통화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본원 통화는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돈이 다 어디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돈들이 한국은행 건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거는 이 현금 통화는 민간인이 아마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 현금 통화로 현금 통화 아니면 예금으로 다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은행에 가면 예금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금에는 다 있지 않고 은행에 가면요. 예금을 딱 이렇게 받으면 그 은행에서 그거 다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그걸 다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그래야지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자가 생겨야 또그 예금 한 사람한테 이자를 주지요. 그래서 나머지 다 대출해주고 그리고 일부의 돈을 갖다 조금 남겨둡니다. 왜냐면 다 대출해주면 은행에서 누가 아, 나돈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막 놔둡니다. 그 돈이 지불 준비금이에요. 돈은 말이죠. 이 본원적 통화는 얼마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현금 통화 아니면 지불 준비금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게 본원 통화죠. 본원 통화의 양이에요.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칸을 조금 이렇게 좀 거놔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 한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이 64조 본원 통화가 리저브 베이스가 지금 현재 64조 원인데 이 64조 원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현금 통화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돈을 또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그에 64조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지갑을 전부 다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지갑을 따내가지고 카드 빼고 말이죠. 현금이 얼마큼 되는가 하고 이런 걸다 전국에서 다 집계를 하면 현금 통화로 다 갖고 있거나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 은행에 갖고 있어요.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다돈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다 빌려줬는데요 그랬죠. 빌려준 거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아까. 갖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왜 은행에서 돈을 갖고 있냐면 대출 안 해주고 하냐면 누가 찾으러 오면 주려고 해놓은 것들이 뭐냐면 그게 지불 준비금이란 말이에요. 지불을 준비해가지고 난그 돈이죠. 그래서 이 현금 통화가 지금 한 어느 정도면 한 23조 원 정도가 되고요. 요게 지불 준비금으로 있는 것이 한 40, 지금 1조 원 정도가 되죠. 그 정도에 지금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한 41조 원이 있고, 그건 뭐, 어떻게 돈이냐면 그 지불 준비하기 위해서 딱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행에 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도 23조 원이나 갖고 있어요. 23조 원. 그뭐 돈이, 23조 원이 사실은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다 집계해봐야 그 23조 원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지갑에 갖고 있고요. 뭐 정치인들은 보니까 뭐 그걸 또뭐 벽장에다 갖다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벽장에다 딱 놔두고요. 누가요? 누가 그러냐면 그 지금 대통령 일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벽장에 굉장히 많이 놔두시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뭐 이상득 의원 그 양반도 보면 뭐 돈을 받았는데 나는 그 돈을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이 아니라 벌써 몇 개월 전이죠. 그 이상득 의원이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비서, 여자 비서한테 돈이 5억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돈, 그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그거는 내 돈이다 이거예요. 이상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내 돈이다 하면 내 돈을 내가 비서관 여직원한테 이렇게 통장에다가 넣어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치자금을 쓰려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원래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내 돈이라는 얘기죠. 내 돈이라고 하면 그 돈을 도대체 혹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준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 돈이 원래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코오롱 그룹에 하면서 거기서 뭐 자문위원도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코오롱에서 아마 그쪽에서 이상득 의원한테 왔을 텐데 와가지고 그럼 그 돈이 온 곳을 그 다시 또그 통장에다가 저기 여직원 통장에다 이렇게 넣어뒀을 텐데 그럼 그 자금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구자 보니까 이 돈이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라는 거예요. 5억 원이 통장에 5억 원도 돈도 없고 그게 5억 원이 얼마큼 지출해가지고 여직원 통장에다 옮겼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돈이 아니고 아예 그냥 아예 받아가지고 거기다 여직원한테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넣어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이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저는 그 돈을 받으면 통장에 안 놔둔다는 거예요. 통장을 안 놔두고, 그럼 어디다 놔두냐? 자기 집에 벽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안 놔두고 거기다 현금으로 이렇게 딱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을 집안에 벽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현금을 이렇게 옮겼다 이거예요. 여직원한테. 이거 좀 힘들어서 벽장이 너무 작아서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5억 원이란 돈이 사실은 많은 돈이죠. 5억 원이란 많은 돈이지만 그게 5만 원, 요새 5만 원짜리가 있어가지고, 5억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조그만, 과일 박스, 거기에 한반 상자 정도 들어가요. 5억 원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억 원 정도, 한 5억 원 정도 되면, 가만 있어, 2억 원, 사과 박스 큰거 있죠? 이렇게 배 이렇게 큰. 그거에 만 원짜리로 가득 채우면 그거 얼마나 들어갈까? 한 2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5만 원짜리가 생기면 5만 원짜리 그걸 딱 채우면 10억 원 들어가요. 10억 원 들어가니까, 여러분 10억 원 가져가세요. 10억 원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여학생들은 들기가 힘들어요. 뭐 은행 제가 막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이거 5만 원짜리로 말이죠. 많이 털어가지고 갖고 나와봐야 여러분 무거워서 돈 갖고 나오지도 못해요. 현금이요. 여러분 갖고 나오면 얼마나 갖고 나오겠어요? 나한 100억 원 가져갈 거예요. 100억 원 들지도 못한다고요. 뭐 산타 할아버지가 집안에 뭐 여기다 막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말이죠. 막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경찰이 출동해서 이렇게 막총 쏘면서 막 이거 막 달리면서 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왜 거짓말이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 별로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료에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뭐 100억 원 들어가 있다. 그 거짓말이라고 100억 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과박스 이만한 거 해봐야 5만 원짜리만 다 있어도 10억 원밖에 안 된다고요. 사과박스로 해가지고 아주 빳빳한 돈으로 말이야 쫙 이렇게 해놓으면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보면 돼요. 책을 사과 박스 여러분 하나 이렇게 딱들수 있겠어요? 들수 있겠죠, 뭐 그죠? 그게 책이라면 못 드는데 돈이라면 들지요, 뭐 그죠? 그거 가져가라는데. 그러면 한 박스는 가져가는데 그럼 두 박스는 사과 두 박스에 된거 그거요. 무거워서 힘들죠. 20억 원 갖고 가기 힘들어요.
은행을 털었어요. 은행을 털었는데 가서 5만 원짜리만 빳빳한 거 구겨진 거 말고 그것만 전부 다 담아. 은행에 뭐 그런 돈이 있긴 있겠죠, 뭐 그죠? 근데 뭐 도둑을 오시는데 아주 친절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딱 그렇게 담아 놓겠어요, 그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막 주워다 보면 그럼 만 원짜리 들어가고 천 원짜리 들어가고 천 원짜리는 암만 털어봐야 그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왜냐면 무거워서 그 들어오면 말이죠. 그 무거운데 다돈다 가서 집에 가서 막 세번 말이죠. 천 원짜리 완전히 적자라고요. 그 휘발유 값도 안 나온다고요. 최소한 은행에서 털면 천 원짜리 이런 것들은 빼고 그래야 돼요. 은한테 다 먹어 하면 천 원짜리 그천 원짜리 집어넣지 마. 동전 그건 집어넣으면 반 죽여놓는 거죠. 뭐 그죠? 그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라고 말이죠. 최소한 만 원짜리 이상 5천 원짜리도 다빼 그래야죠. 많이 가지고 가려면 만 원짜리 이상 5만 원짜리는 더 좋고 말이죠. 수표는 다 버려 그래야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수표는 그 계좌 추적돼가지고 그거 못 써요, 바로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달라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은행한테 친절하게 나는 강도인데 친절하게 저 죄송하지만 천 원짜리는 다 빼주시고요, 오천 원짜리도 다 빼주시고요, 만 원짜리 이상으로 5만 원짜리는 더 좋고요, 그런 걸로 담아주세요. 구겨진 건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 은행원이 이제 친절하게 담아주면 갖고 나오시면 되지요. 근데 그거 갖고 나와봐야 얼마큼 갖고 나오냐고요. 순수하게 5만 원짜리만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 10억 원, 20억 원이면 말이죠. 사과 두 박스 물량인데 사과 두 박스 물량이 이런 자루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설마 들어간다 그래도 책이 사과 두 박스로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메고 간다고? 여자들은 메고 가지도 못하지요. 남자들도 메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돈이니까 메고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딱 메고. 그거 메고 경찰이 쫓아오니까 뛰어간다고요? 막 뛰어가면서 경찰이 와서 움직이, 저, 서다, 안 그러면 쏜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확 돌아서가지고 말이죠. 총 탁탁탁 쏘고 말이지. 별것도 아닌 게 말이지. 하고 와서 막또막 가고. 그런 게 배트맨 시리즈의 조커가 그렇게 돈을 잘 훔쳐요. 근데 힘도 좋아. 근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있었을까? 얼마나 털었을까? 10억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갖다가 털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마음대로 메고 막 뛰어가면서 막총 쏘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할 정도의 나오는 그 돈. 얼마 안 되죠. 돈의 양이 그렇게, 돈이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돈은, 이제, 뭐 악당 영화 이렇게 보면 말이죠. 뭐 돈을 싹 이렇게 보면서 냄새 좋다 그러는데 한번 돈을 이렇게 가지고 냄새를 한번 싹 이렇게 맡아보세요. 냄새 더러워요. 아주 새 돈은 조금 냄새가 조금 덜 나지요. 그래도 아주 찝찔한 썩은 냄새가 좀 나지요. 돈을 어디다 이렇게 벽장에다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그게 좀 있으면요, 메시꺼운 냄새가 나요. 그거 다 버렸으면 좋겠죠.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게요. 그죠? 근데, 돈의 맛이 어떻냐고? 영화에 뭐 돈의 맛 그랬잖아요. 한장 씹어가지고 한 꼴딱 한번 생켜보세요. 맛이 어떤가. 기분 되게 나빠요. 돈의 맛은 어떤 맛이냐면, 기분 되게 나쁜 맛이에요. 꼭 썩은 맛이 나요. 그것도 깨끗한 돈이나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구겨지고 뭐 남이 그 손만지 그러면 아주 병균도 되게 많고요. 그죠? 그래도 좋아요. 그런 게. 돈은 그렇게 사실은 무겁습니다. 돈이 상당히 무겁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뇌물을 딱 준다. 그러면 뇌물을 준다 그렇게 하면 우리 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 거래 하잖아요. 딱 하면 돈 가져왔나? 그럼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보면 다 보여주지요.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면 딱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막 먹어봐야죠. 요새 믿을 놈이 없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탁막 보면
맞구만. 해가지고 밀가루가 아니고 이건 제대로 된 마약이구만. 그럼 돈은 가져왔나? 그 돈은 이제 예, 딱 보여줘야죠. 007 가방에다 딱 보여줘야죠. 그럼 이제 외국 영화 같은 데는 100달러짜리로 쫙 가져와요. 그죠? 100달러짜리 007 가방에 하나 딱 넣으면 그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007 가방에 가뜩 넣어가지고 왔어요. 빳빳한 걸로. 그죠? 그래서 혹시, 마약 그 한 상자하고 이거하고 10억, 이거 가져와 봐야 10억 원이에요. 그게 한국 돈을 말하면. 007 가방에 암막한 들어가 봐야 꽉꽉 눌러봐야 빳빳한 걸로 봐야 10억 원이죠. 그러면 마약 한 상자하고 10억 원하고 바꾼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 거래한다는 거죠. 그건 그럴 수가 없지요, 그죠? 마약이 훨씬 더 비싸지요. 10억 원 갖고는 안 되지. 10억 원 해봐야 뭐 마약 요만 그냥 저 봉투를 한 그 뭐 한 요만큼 정도 갖다 주면 10억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거기다 한 박스 딱 놓고 말이죠. 이 가격이 10억 원 하고 바꾼다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007병 몇 개를 가져와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007병 3개를 가져와야죠. 3개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와요? 뭐 2개 가져와서 촥 보여주고 말이죠. 촥 보여주면은, 아, 20억 원씩 거래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금방 벌써 계산되죠. 마약 거래하는 사람이, 성질을 잘 알아야 되지만 돈을 딱 보면, 아, 이게 얼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야죠. 그죠? 그냥 뭐, 아, 이 공치방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많다. 많다고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 거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한 100억 원어치 줬는데 말이죠. 공공치가 막 두 개 딱 주면 말이죠. 그죠? 아, 20억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80억 적자지요. 그렇게는 거래 못 하지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인데, 좀 불법이지만. 돈이 얼마큼 되는지, 얼마큼 되는지 딱 보면 알아야죠. 거기 악당들은 하도 많이 거래해봐서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방 한 개 그거냐?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금방 되죠. 그러니까 100달러짜리니까 예, 그 한 개 단위가 한 10억 원, 한국 돈으로 1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딱 보면 알아야죠, 뭐 그죠? 하나 딱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100장 무게인지 100장 무게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띠 눌러 있으면 이거 딱 한번 딱 들어보면 말이죠. 아, 이게 한 장 뺀 99개인지 100장인지 프로들은 다 알지요. 딱 이렇게 만져보면 한 장이 모자라는 것 같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악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에 대해서도 환히 좀 알아야죠. 화폐금융론을 제대로 좀 들어야 이제 이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그 무게, 돈에 대한 그 이 맛이라고 보다 혹시 가짜일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악당들이 거래할 땐 그렇게 합니다. 돈 딱 이렇게 가져오면 딱 들어오면 돈 가져왔나?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탁 하죠. 그러면 우선 마약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딱 찍어 먹어봐서 맞구만 이렇게 하는데 그 돈, 마약 주고 돈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로 보고 나서 맞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도 거기서 하나 딱, 아무거나 하나 딱 집지요. 집지가지고 위조 집힌 거 아닌가 하면 딱 집어보지요. 딱 집어가지고, 하더니,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왜? 앞에만 100달러고 나머지 1달러짜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딱 해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지 그래도 명색이 말이지 악당인데 말이지 뭐 거기서 말이지 가만히 있어 뒤에 이거 맞아? 제대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다시 해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딱 들으면 아 이게 100달러짜리라고 그래서 싹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혹시 중간에 1달러짜리 뭐 10달러짜리가 없고 다 100달러짜리 맞나 해가지고 쫙 한번 보죠. 그리고 한번 봐서 다 촉감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들어오면 봐서 진짜 가짜라는 게 촉감이 딱 옵니다. 예, 위조지폐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운데 또 뭐가 섞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쫙 한번 펼쳐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중간에 1달러짜리가 있나 없나 그걸 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하죠.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냄새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죠? 그거는 가짜 위조 지폐가 아니다라는 거죠. 돈의 냄새를 아니까 맞구만 딱 해가지고 말이죠. 좋아 그러면서 놓고 저 거래해 딱 거래해가지고 오지요. 이게 벌써 그 정도의 007백에 그렇게 두 개로 딱 이렇게 가져오면 그게 얼마라는 거 딱 세지요. 예를 들어서 20억 원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9억 원 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거기서 잠깐 기다려 마약 얼마큼 좀 달아보고 우리는 돈 세보고 요새 믿을 놈이 없을 때니까 한 장이라도 빠지면 10만 원씩 빠지는데 그거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죠? 환불도 안 되고 말이죠. 모자라면 뒤에 와서 아 이거 뭐 모자라니까 그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프로들은 벌써 딱 보면 알아요. 마약에 딱 보면 아 저게 마약의 성질이고 어떤 모양이고 중간에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가짜인지 밀가루인지 환히 알듯이 돈을 딱 보면 말이죠. 얼마 하고 딱 알죠. 그리고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냄새 한번 싹 맡아보면 알고요. 그러니까 악당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래도 못해요. 왜? 거래를 망쳐놓는다고 총 들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그 돈이 얼마큼인지 그건 이제 환히 알아야죠. 그 정도는 돼야 이런 악당 역할을 하죠. 거기서 뇌물을 준다. 그럼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돈이 얼마큼 되는지 환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그 이상덕 의원은 풀려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돈이 거기가 이 은행을 벽장 속에 넣어뒀다가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이네라는 거죠.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벽장을 확인해 봤어요. 가보니까 보니까 검찰이 돈을 거기에 둔 게 맞다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벽장 안에 그 돈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서 그래봐야 5억 원 얼마나 그 벽장이 얼마나 큰데 그 뭐 5억 원 안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럼 맞다고 그래가지고 증거가 있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았어요. 무슨 그런 검사가 그런 멍청한 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5억 원이 하면 양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벽장에도 뒀으니까 뒀다 그랬으니까 벽장에서 여기서부터 이동했구나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믿는 그 검사 웃기는 검사지요, 그죠? 그 이 법대 다니면서 이 거시경제학을 안 들어서 그래요. 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그래서 사법고시에는 이 경제학이란 그 과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요. 근데 경제학은 돈에 관한, 돈이 아니라 경제 모든 그 경제사범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학을 제대로 좀 공부해야 그래도 이런 경제사범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형의 그 이상은 형이 있죠, 그죠? 그 이상은 형은 도곡동 그 이명박 아들이 뭐 집 산다고 그때 그 돈 계약금을 누가 줬느냐? 그 이상은 형이 줬다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계속 그거 막 수사하고 막 그랬어요. 막 특별검사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막 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자금 추적 그런 것도 또 하니까 자꾸 조사하니까 귀찮죠. 나도 그 이 벽장에 돈을 놔둔다는 거예요. 돈을 놔둬가지고 현금을. 그래가지고 그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죠. 20억 원을 그 이 대통령 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현금으로. 그 현금 어디서 났습니까? 난 돈을 집에 옷장에다 넣는다고 거기다 뒀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서 20억을 줬대요. 20억 원이 뭐 이렇게 한장 세면 주나? 그것도 다 현금으로. 희한하지요? 그죠? 현금 20억 원은 얼마큼 해요? 양이 꽤 많지요. 그죠? 큰 사카 박스 두 박스예요. 그거 어떻게 옮겼냐? 차로 싣고 옮겼다는 거예요. 무겁겠다.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정밀하게 조사하자 그러니까 아 내가 중국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 가서 안 와요. 특별 검사가 말이지 이씨 날짜가 다 됐는데 말이지 오지도 않고 말이지 막막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거의 마지막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중국에서 돌아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안 돌아오면 누구를 또 불러들이려고 그러냐면 그 아들이 그돈 갖고 가서 그걸 어디다 갖다 놨냐 하니까 아 집에다 갖다 놨대요. 집에 있다가 나중에 그집살때 줬다. 집이 어딘데 했더니 청와대래요. 그 집에 그 중에서 방이 어디에 했더니 엄마 방에 갖다 놨대요. 엄마 방하고 아버지 방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방,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어머니 방에 갖다 놨다고. 어머니 방에 어디? 이불 넣는 장에다가. 아니 그 집은 뭐 돈을 전부 다 현금을 말이죠. 은행에다 안 갖다 놓고 이불장에다 집어넣는 그런 아주 유전적인가 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죠. 몇십억 원을. 그래서 거기다가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유능 여사가 잠자면서 이불을 꺼내기 위해서 항상 이불이 이불장에 돈을 봤을 터. 그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그 대통령 그 부인 영부인이 알았을 거. 그죠? 그러니까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다 진짜 갖다 놨는지 그게 20억 원인지 30억 원인지 그게 아들 거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대통령을 소환시키기는 좀 그렇고 대통령 워낙 바빠서 말이죠. 그 방에서 안 주무시나 보죠. 그래서 이불을 아예 펴놨을 때만 갔는지 그래서 이불장을 볼 일은 없을 테고 하니까 대통령은 아마 모를 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잘 집안에 몇십억 원인데 그거 모를 리가 있나 그죠? 근데 모를 걸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러고요. 안녕하십니까? 뭐, 난 그런 거 워낙 모르겠죠. 뭐. 그래서 이제 아는 이 대통령 부인을 소환시켜야겠다라고 막 그렇게 막 으름짝 놓으니까. 아, 이거 대통령 그 형이 말이죠. 중국에서 도망갔다가 출장 갔죠. 뭐 도망갔다기보다. 출장 갔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안 되면 대통령한테 뭐 직접 뭐죠. 그 직접 막 오지요. 며칠 남겨놓고 와요. 와서 그 돈이 그 어떻게 줬느냐고 특별검사가 물으니까 그게 말이죠. 저는 돈을 갖다가 항상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서 뭐 많이 털어가서 그래서 자기는 이불장에다가 거기다가 딱 거기다가 넣었다가 그 조카가 갑자기 뭐 집을 하나 산다고 하길래 돈을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 갚아라 하고 나서 준게 아니고 줬다 그렇게 하면 또 증여세가 걸려 있잖아요. 갚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얼마 있다 금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저그건 갚아라 해가지고 이제 그 줬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또그 증여예요. 증여라는 것도 그것도 세금 안 내고 증여주면 또 그것도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제 검찰이 좀 단서를 잡고 있지요. 왜냐면
자,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 몇십억, 20억 원을 갖다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아니, 차용증서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얼마라는 거, 돈을 이자 없이 그냥 주는 건 증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자를 갖다가 탕감해주면 이자만큼, 안 받기로 하면 이자만큼 증여한 거라고요. 세금 탈루. 그래서 지금 수사의 초점이 뭐였냐면, 세금을 탈세하지 않았느냐, 증여세를 탈세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혐의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 탈세 혐의. 그래서 이제 이상은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한 결과 그 사람은 이제 옷장에 놔뒀다가 거기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한테는 뭐 줬다는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묻기가 좀 검찰에다 불러서 묻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했대요. 서면으로. 그게 와서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도 옷장에 넣어뒀다는데 혹시 중간에 몇장 띄어가지고 그냥 모래 쓰진 않으시고 그냥 곧장 아들이 그냥 곧장 도로 가져갔습니까? 희망요사가 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예스 했겠죠, 뭐. 답이 그거 끝이에요, 서면조사.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을 것이 있는데 묻지 마세요. 명색이 그래도 내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와이프입니다. 퍼스트 레이디라고 들어보셨는지. 검찰이 잭소리 못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조금 이거 좀더 수사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뭐 아무 수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한 달만 더 연장을 좀 시켜주면 내가 확실히 바뀔 테니까 그것 좀 연장시켜주세요 하고 청와대에다 딱 했더니 고마해라 해가지고 노 해가지고 말이죠. 연장 안 됩니다. 그걸로 수사 끝났어요. 뭐 밝혔어요? 밝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한 가지 밝힌 거는요, 그놈의 집안은 말이죠, 전부 다 현금을 벽장 속에다, 이불장 속에다가 다 현금을 둔다. 그것밖에 밝힌 게 없어요. 그 검사도 또 웃기죠. 어떻게, 이걸 무슨 죄를 물어야 되나? 아니, 내돈 내고 내가 내집 사는데 뭔 죄가 돼요? 그죠? 도곡동 뭐 사저 산다고. 아니, 내돈 내고 내가 돈 샀는데 내가 뭐 받아가지고 뭐한 것도 아니고 뇌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지금 노무현 대통령 딸은 어제 보니까 신문 보니까 어제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징역 6개월 걸렸어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돈 갖고 저 미국에서 집 사가지고 집 사다가 그거 돈을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냐? 뭐 누가 그랬더니 그거 그냥 가격은 좀 뭐하니까 라면 박스에다가 말이죠. 라면 박스에다가 돈을 이렇게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거 이제 붙이려고 했지요. 그러다 일부는 붙였고 일부는 거기는 또그 돈을 노무현 대통령 그쪽은 또 돈을 이 옷장에다 안 놔두고 말이죠. 비닐하우스에다가 또 갖다 놔요. 또 가지고 그 집은 또 우상. 대통령들은 좀돈 관리하는 게좀 현찮은가 봐. 비닐하우스에다가 그것도 청와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저 지방에 있는 비닐하우스에다가 이 집값 잔금을 딱 받으러 오는데 그쪽으로 오면 준다고 원래 집주인한테 와가지고 거기다가 비닐박스에다가 달러를 딱 비닐하우스에다가 거기다가 사과 박스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 이제 가져가라고 하려고 잔금이 꽤 되거든요. 그렇게 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누가 일렀어요. 배신자가 생겼죠. 그래서 검찰이 덮쳐버렸어요. 덮쳐가지고 그 사람 오다가 안 와버리고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돈이 걸렸죠. 그 압수당해 버렸어요. 압수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국고로 그 완전히 압수되니까 범죄 저거니까. 그래서 그게 누가 그 주도했느냐? 대통령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죠. 권양숙 부인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수사가 계속되다가 뭐 그게 뭐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 이자 이뭐 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거기 집주인 옛날 집을 그 노소영이한테 그 대통령 딸한테 집을 판그 사람한테 집도 되게 비싸요. 돈 없다고 하면서 그거 그 집주인이 한국에 와서 증언도 하고요. 그뭐집산거 맞습니다. 돈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저 중도금은 내가 받으려다가 뭐 이렇게 못 받았고 뭐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받았는데 그 돈은 그건 또 어떻게 하냐? 그거는 또그 몰래 일부는 돈이 십몇억 원은 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와가지고 택배로 라면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거 뜯어가지고 그 집은 라면을 좋아하시나 보죠 뭐. 근데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가져가 나면 외환관리법 위반이에요. 여기 돈다 갖고 나가라 이거. 갖고 나갔는데 신고하고 갖고 와야 된다고. 5만 달러 이상 넘는 거는 신고해야 돼요.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걸린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누가 줬느냐? 그거 말안 하죠. 못 하겠다고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겠어요? 본인도 이렇게 돈 받은 거뭐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아, 이게 와이프가 또 관련돼 있다고요. 와이프도 막그 돈에 관련돼 있지. 아들도 관련돼 있지. 딸도 관련돼 있지. 이거 전부 다 감옥에서 몽탕만 이 감옥에서 만날 판이에요.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집을 거기서 그냥 차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서울 구치소에서 아니면 뭐 교도소에서 다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거 좀 어떻게 증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쩌면 좋노 하고 그 위에 형님은요 벌써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벌써 근무하고 계신 중이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부인 아들 딸까지 전부 다다 감옥에 다 가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대통령 보고 당신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걸 몰랐다고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진술을 하시지요. 검찰 출두가 몇번 왔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완전히 어쩌면 좋노 하고 나서 그렇죠. 고민 중에 있는 거죠. 감옥에 치욕스럽게 이게 다 감옥에 가는가. 또 형님도 와 있지만 그뭐 거기다가 노건평 씨가 형이죠. 거기다가 우리까지 몽땅 다 세트로 그냥 다와 감옥에서 푹 쉬어야 되나. 또돈준 사람도 있고 그 주변에 옛날에 지인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그 시절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던 그것도 그 사람들도 뇌물이라 그럴까 뇌물 공여죄가 걸려 있으니까 다 걸려 있고 한 사람은 벌써 감옥에서 막 들랑달랑 들랑달랑 하고요. 그다음 그 옆에 측근 있는 그 사람들은요. 이거 뭐 전부 다 당선 무효형 뭐그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걸려 있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걸려 그럴 판이고. 이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몽땅 다 감옥에 가야겠구나.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요.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그온 가족이 다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이죠. 순간에 검찰에서 출두가 몇 번씩이나 오고. 그래서 김해에서 이제 거기 사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맨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서울에 가야 되는데 검찰을 부산에서 그쪽 하면 좀 가깝긴 할 텐데 서울로 검찰로 오라 그러니 참 고민이다.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뭐 자기도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그 나머지 사람 이 가족이 이제 줄줄이 또 떼들어갈 거고 그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습니까? 봤죠 바로 옆에서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에서 푹 썩다 오셨고 그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도 감옥에 푹 썩다 오셨고 참 난감하다. 그런 고민에 쌓였던 거야. 맨날 그 고민에 내일이나 모레는 검찰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출국 금지는 다 되어 있고 그렇다고 창피하게 말이죠. 그 밀항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말이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감옥으로 갈 수는 없고 참 어디 갈 데 없는가 고민했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갈 데를 정했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최고다. 그게 예, 최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삼천궁녀같이 퍽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정치적 탄압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왜요? 죽음 물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또 뭐 저 하면 돼. 지금 초상 나가지고 말이야. 다 죽겠는데 말이지. 그거, 그 딴 가족들 조사해요? 말아요? 조사를 못하죠. 죽고 나서 죽자마자 얼마 있다가 지금 뭐 지금 경찰이 지금 그거 조사할 때가 다 돼 있어요. 다 덮어. 다 덮어버렸어요. 다 스톱. 기소금 뭐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 스톱해가 다 스톱됐죠 뭐.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다 묻어버린 거예요 다. 지금 그거 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뭐 와이프고 뭐 전부 다 묻어진 그런 상태고요. 그 형님도요. 돌아가시는 후 3개월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옵니다. 별거 아닌 게 말인지 하고 싹 나와버려요. 그냥 묻지 않으니까, 아이, 풀어드려. 형, 집행정지. 왜? 아, 초상집에 가야지. 형을 집행정지하라 이거예요. 정지가 그냥 나와요. 돌아가시는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두세 달 만에 나오죠. 물론 그 상중에는 당연히 나오고요. 완전히 제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심으로써 다 없는 걸로 해가지고 다 해피하게 다 피한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선택하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선택하라 하면 난 그렇게 머리가 좋진 못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해도 죽었을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 나 하나 죽음으로서 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면이 되는데 사면이 되는 것보다 다 덮어지는데 감옥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치욕스럽게. 물론 이 대통령의 퇴직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돈천만 원씩 나오지만 그거 못 받아서 참 아깝긴 아깝지만 그래도 죽는 게 제일 낫겠지요. 그 사람은 저 집 앞에 김해에 있는 그 봉화산인가 거기서 뛰어내려 주겠지만 저는 집이 김해가 아니라 전 저 수유리거든요. 수유동이거든요. 저 수유동 앞에는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에서 제일 높은 봉이 인수봉이에요. 저는 인수봉으로 올라갔겠죠. 아니야, 거긴 너무 높더라. 근데 거기는 확실히 죽어요. 저는 아마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인수봉으로 올라가서, 인수봉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전 대통령 한 적이 없어서 갈 일이 없어요. 운명이죠, 뭐. 근데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덮었는데, 이 딸만은 말이죠. 딸만은 증거가 명백하고, 그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고, 그걸 다 덮었는데, 집
집값 받으러 온 것, 이런 사람이 말이죠. 뭐야, 나는, 잔금 다못 받았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서 이제 부르니까, 그거 말이죠. 아, 돈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들어. 그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다, 그냥, 수사가 다 중지돼가지고 다 이렇게 없는 걸로 돼 있고 감옥에 다 풀어졌는데, 그거는 증인이 있고 말이죠. 나돈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집을 돌려달라 그러든지 돌려주든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났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외환관리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요. 그래서 오래오래 끌다가 그 딸내미는 6개월만 싹 따오지. 어제 판결 내렸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뭐라 그래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문이 그거가 신문으로 탁 찍히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 사건이에요. 돈 얘기하다 갑자기 대통령들 이야기인데, 하여튼 대통령 집안들은 참 이상해요, 그죠? 돈을 갖다 벽장 속에 넣고 저거 하는데. 박근혜 씨는 어떻게 되려나? 돈 벽장 속에 넣어두나? 그래서 그 양반은. 청와대 안 가봤죠? 그죠? 청와대에 이불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실에 이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봤죠? 그죠? 우리 같이 이불장이 이렇게 있습니까? 장 붙박이장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이불장에 이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대통령 부인이 뭐 직접 가서 야, 잡시다 이불 피우고 안 그렇게 하거든요. 참, 좀 세부적으로 가보면 좀 의문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화폐 공급하다가 잠깐 사책을 갔죠, 그죠? 대통령 쪽으로. 자, 현금통하고 지불준비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시계가 또 말썽이구나. 지불준비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돈은 말이죠. 이 지불준비금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좀 용도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현금통화하고 지불준비금은 두 토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불준비금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예금을 하면 그중에 약한 5%는 법이 정해가지고 그걸 지불준비금을 가만 놔두면 쓸지 모르니까 한국은행에다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불준비금 예치금이죠. 예치금을 어디다 예치하냐? 한국은행에다 예치하라 그래요. 예금하면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 것을 법정 지준금이라 그래요. 지불준비금이에요. 한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에다 갖다 놓도록 돼 있죠. 그 은행들은 말이죠. 그걸 한국은행에다가 이동시켜 놔야 돼요. 그럼 지불준비금 법으로 정한 거. 한국은행 갖다 놓으니까 또 은행들은 말이죠. 갑자기 돈 찾으러 오면 한국은행 가서 쫓아가가지고 돈 와가지고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여분을 조금 놔둬요. 그런 것이 뭐냐면, 지불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제금이라 그래요. 그냥 은행에서 지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분으로 이렇게 놔두는 돈, 그 돈.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현금통화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 은행에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에다가 법정 지불 준비금으로 갖다 놓거나 돈이 다 거기에 있겠죠, 뭐. 그죠?
그런 형태로 파악이 된다고요. 그러면 현금 통화는 아까 한 23조 원인데 이 시제금은요 한 7조 원 정도 되고요. 이 한국은행 가 있는 법정 지지금은 한 34조 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 가 있는 이 돈은 다 얼마냐면 7조 원 정도밖에 없어요. 은행 몽땅 다 털어봐야 현금 있는 건요 7조 원밖에 없어요. 그 중에 7조 원 중에 말이죠. 거긴 동전도 있고요. 그 동전 다 빼야죠. 우리가 막 은행 턴다 이렇게 하면 다 털어봐야 은행이랑 은행은 몽땅 가서 그냥 싹쓸이 해봐야 7조 원밖에 없어요. 그 여기 한양대학교 여기도 여기 저기 신한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 그 방학 때 말이야 가서 오늘 가서 말이죠. 꼼짝마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돈 다 쓸어 담아 거기 가서 돈 다 털면 돈이 수십억 원 나오겠다. 없어요. 수십억 원 없어요. 현금으로 10억 원도 없어요. 그 중에서 동전 빼고 5만 원짜리 이상, 만 원짜리 저 가면 말이죠. 한 1, 2억 원, 2, 3억 원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시제금으로 시제금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수업 끝나고 가서 한번 털어야겠다. 연말에 딱 털어가지고 털면 말이죠. 여러분이 인건비가 안 나와요. 왜요? 거기 돈이 없어요. 거기는요. 동전까지 다 쓸어 다 담아봐야 15억 원이죠. 동전 묵어서 못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건 1,000원짜리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 원짜리 구겨진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5만 원, 만 원, 수표는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하면요. 한 2, 3억 원밖에 안 된다고. 성공해봐야 2, 3억 원이죠. 혼자 털 수는 없죠. 그죠? 누가 망 보는 사람도 있고 차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한 그래도 한 5인조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총경찰까지 전부 다 제압을 하려면 자, 지금 한 2, 3억 원 털라고 말이죠. 털라고 자, 총 사야지요. 차 구입해야지, 렌트 해야지요. 그죠?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 돈, 그 무거운 거 다 들어가지고 말이죠. 은행원한테 말이야. 꼼짝마. 동전 빼고, 1,000원짜리 빼고, 구겨진 거 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아주 성공해가지고 집에 와서 돈 세보면 이 비용 빼고 인건비가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털지 말라고. 손해니까. 그죠? 물론 잡히겠지만 털지 말라고요. 단체로. 차라리 집에서 계절학기 수업하는 거 복습하는 게 더 나아요. 여담이죠. 예, 바로 이 여기 은행은 시제금밖에 없습니다. 시제금밖에 없는데 이 시제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 시제금으로 돼 있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거나. 자, 그런데 이 돈을 참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죠? 현금 여러분들 다 지갑에 있는 거 돈 얼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집계하기도 힘들고 시제금 은행에서 돈 얼마큼 있는지도 힘들고 그다음 법정 지불 준비금 이거는 알겠죠. 한국은행 가서 뒤지면요. 돈은 이렇게 파악하지 않고요. 한국은행 가서 파악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간 게 돈이 얼마야? 라고 하죠. 그런 것을 화폐 발행고라고 합니다. 화폐를 발행하죠. 번호가 쫙 있어요. 얼마짜리 얼마. 화폐 발행한 것이 얼마입니까?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딱 발행했다는 것은 돈을 발행했다는 그만큼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발행이 얼마큼 되어 있는가. 여기는 30조 원밖에 없죠. 뭐. 화폐 발행한 건 30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법정 지불 준비금. 이거는 법정 지준금은 한국은행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은행의 금고에 쫙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꼭 이걸 화폐를 전부 다 발행해가지고 말이죠. 그 발행해가지고 번호 다 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뭐 창고에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는 발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발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중에 뭐 필요하면 뭐 발행하면서 주면 되지 뭐 인쇄해서 주면 되지 뭐. 그래서 그냥 이 액수로만 남아 있어요. 얼마큼이었어? 이 34조 원이요. 물론 급하게 예, 또 나갈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한 몇 조 정도는 한 1, 2조 정도는 그런 정도는 인쇄해 가지고 딱 이렇게 놔둘 거예요. 나머지 한 30조 원은 뭐 뭐 할 건 뭐 있어 뭐 그냥 있지 뭐. 한국은행 가면 돈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털어봐야 34조 원이 있겠다. 34조 원은 없어요. 없고 해놓지 않고요. 그냥 필요하면 인쇄해서 쓰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 일부 조금 한 1조 원? 나도 안 쉬어봐서 모르겠어요. 뭐 그런 용도의 돈이 쪽 항상 대기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발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돈은 이거는요 한국은행에서요 장부로 다 기입돼 있으니까 화폐 1년 번호로 해가지고 그렇게 딱 그렇게 있죠. 화폐 발행한 거. 그다음 법정지진금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이 한국은행에선 바로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화폐 발행한 게 얼마큼입니까? 그게 뭐라고요? 본원 통화라고. 본원 통화로 갖고 이제 이 통화량 이것을 갖다가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돈이 지금 돈이 발행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한국은행에 돈이 얼마큼 발행돼 가지고 나올까? 그 통화량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신용 창조하는 예금이 어떻게 되는 거 한번 좀 잠깐 보려 그래요. 자,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한 100억 원 정도를 갖다 어느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100억 원을 딱 은행에서 나갔죠. 그럼 100억 원을 나가면 말이죠. 100억 원을 나가면 이 사람은 100억 원을 다 들고 나서 그냥 다 뭐 현찰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런 이불장에다가 100억 원 딱 빌려다 놓고 거기다 놓고 막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은요. 그죠? 아, 대통령 일가는 거기다 놓고 쓰는데,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은행에다 갖다 놓고 저금해 놓고 거기서 필요한 데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억 원이 딱 되면 예금은 얼마큼 되냐면 100억 원만큼 그대로 은행에다 집어 넣어 놓고 쓸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필요한 대로. 그죠? 그러면 예금이 얼마큼 증액해요? 100억 원을 갖다 빌려주면 예금이 100억 원만큼 증액을 할 거예요. 그럼 예금이 100억 원만큼 증액하잖아요. 증액을 하면 이 100억 원이 증액을 하면 이 100억 원이 어디로 가냐면 100억 원 되면 이 사람 은행에서 100억 원 손에 딱 들고 있으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이자도 줘야 되고 안 되잖아요. 이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빌려준다고요. 남을요. 그래서 돈을 굴려야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다 빌려주면 다 빌려주면 안 돼요. 왜요? 누가 갑자기 저 돈 찾으러 왔는데요. 다 빌려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그 돈 찾으러 오는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불준비금을 얼마큼 남겨놔야 돼요. 법으로 지금 지불준비금이 예를 들어서 5%는 한국은행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자, 지금 10%를 갖다가 지불준비금으로 놔둬야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불준비율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10%라고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법정 지불금 5%, 이게 뭐 한 5% 된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 34조에다가, 여기는 7조 이렇게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한 시재금은 한 1, 2% 밖에 안 되죠. 근데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법정 지불준비금이 한 10억 원이라고, 10%라고 하죠. 그럼 10% 놔두고, 그러면 여기 100억 원, 90억 원은 빌려주겠죠. 90억 원을 갖다가 대출해 줍니다. 자, 90억 원을 딱 대출해 주면요. 이 90억 원을 딱 대출해 주면 그 새로 받은 사람이 90억 원이요. 이것도 또 이불장에다 놓고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또 은행에다 저금을 하죠. 90억 원이요. 90억 원 어떻게 됐냐면, 100억 원에다가 곱하기 0.1.
뺀 나머지 여기다가 1에다가 0.1을 뺀 나머지 이거 집어주면 이게 만약에 만약에 A라고 이렇게 하면 1-A만큼 0.9죠. 90억 원이죠. 그죠? 90억 원은 여기다 갖다 놓고 예금을 할 거예요. 그럼 또 90억 원이 증가돼요. 그럼 90억 원이 있는 사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81억 원, 거기에 81억 원은 100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A에다가 여기에 제곱에 해당하는 이것에 90억 원에 0.9%, 90%. 그거 81, 81억 원만큼 대출해 줄 거예요. 대출해 주면 그거 다시 바로 예금으로 들어와요. 그죠? 예금은요, 뭐라고요? 예금은 통화래매. 그죠? 예금이 증가한다고요. 81억 원이. 또 81억 원 빌려주면 거기에 90%는 72.9억 원이 돈이 또 예금으로 들어오죠. 여기에 또 90%는 또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 예금이 얼마큼 불어났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금 통화 승수라 그래요. 자, 얼마큼 불어났냐면 100억 원 더하기, 90억 원 더하기, 81억 원 더하기, 12억 원 더하기 다 더하면 얼마냐. 우리가 국민소득 저 이런 거 배웠었죠. 돈도 이런 효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자 지금 초항은 100억 원이고요. 그죠? 이것은 등비가 얼마예요? 1-A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1-R에 A에 1-R-N승 이런 형태로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형태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R이 뭐냐면 1-A라고요. 이거는요. 0.9가 되는 0.9에 무한대는 제로가 될 거고요. 이건 100억 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100억 원이니까 이건 1-A에 그러니까 여기는 1이죠. 이걸 계산하면 1분의 1- 여기에 1 플러스 A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이걸 다 풀어버리면요. 그러면 서로 이건 약분되고 하니까 이거는 A분의 1이죠. 그죠? A분의 1이 A가 얼마예요? 지불준비율이 0.1이면요. 그럼 0.1분의 1이면요. 10이죠. 그죠? 그럼 10이라는 것은 10배만큼 통화승수란 말이에요. 통화승수가 10이란 말이에요. 10이면 여기 100억 원 갖다 대출해주면 예금액이 얼마큼 된다고요? A분의 1배만큼 이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1000억 원이 된다고요. 예금이 1000억 원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가 보는 통화가 말이죠.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딱 발행해가지고 이게 100억 원 하고 이렇게 줘버리면 돈이 얼마큼 되냐면 100억 원 하면 100억 원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1000억 원이 증가된다고요. 뭐가? 예금이 증가한다고, 예금이. 그래서 돈이 얼마큼 증가되느냐 이런 비율을 1-A분의 1을 갖다가 뭐냐면 통화승수라 그래요. 이렇게 승수 몇 배만큼 증가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량은 얼마큼 되냐면 통화량은 예, M1은 어떻게 되냐면 본원 통화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하면 1조 본원 통화 이게 본원 통화예요. 리저브 베이스요. 에다가 이게 MBMR 이렇게 만큼 증가한다고요. M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화 승수죠. 통화 승수는 뭐냐면 여기에 1-A분의 1 그러니까 A분의 1 만큼 되는 거죠. 이건 지불 준비율이죠. 이게 만약에 법정 지불 준비율이라고 하면 0.5에 해당하는 0.5%는 0.05잖아요. 0.05라고 하면 만약에 1조 원 적어된다. 그러면 돈이 1조 원이 만약에 본원 통화가 1조 원 된다고 하면 그럼 20조 원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이건 법정 지불은 0.5%고 시세금은 한 2%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 2%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2%면 이건 0.07이죠. 0.7분의 1 이런 형태니까 그러면 한 한 2배, 3배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한 12라는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 12배 정도 증가한다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1조 풀면요, 12조가 탁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 통화의 공급은 이렇게 통화 승수에다가 여기 본원적 통화의 액수만큼 달라진다고요. 통화의 공급은 이런 형태로 된다고요. 이런 것을 이 화폐 공급 방정식이라 그래요. 통화 공급 방정식 또는 화폐 공급 방정식, 화폐 통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공급을 어떻게 공급이 되어버리냐. 통화의 공급은 뭐에 의해서 이러냐면 이 통화 승수에다가 본원 통화만큼 증가한다고요. 한국에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쭉 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그 이 한국에서 돈을 얼마큼 푸느냐에 따라서 1조 원 풀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15배 하면 15배만큼 15조가 탁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액돼 가지고 나온다고요. 현금과 예금이 쫙 그렇게 늘어난다고요. 자, 지금 330조에서 지금 연말 되니까 돈이 모자라요. 작년에는 보니까 12월 달 이렇게 보니까 35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30조 갖고 거래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돈이 없으니까 야, 저 지금 돈이 없는데 말이야, 외상으로 하자. 그러면 뭐 팔지. 그렇게 하면 그럼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거래되면 이익이 서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월급 좀 빨리 좀 보너스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 보너스를 못 받잖아요. 또는 못 받으면 나는 선물을 못 산다고요. 그죠? 그러면 선물이 안 팔리지요. 그럼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350조 되니까 잘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330조에서 20조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20조를 갖다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20조 원을 풀어야겠다.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야, 20조 원 풀어라. 그랬다가 난리가 난다고요. 한국은행에다. 본원통화를 20조 원 풀어라. 이렇게 하면요. 돈 푸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한국은행에서요.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이면 채권을 사들이고 그러면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나간다고요. 돈이 나 20조가 딱 나가면 그게 예금으로 돼가지고 전부 다 막 돌아다니면서 통화량으로 확 증가되는 모습을 나죠. 근데 20조 갖다가 발행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본원통화가 20조가 나가면요. 여기 15면 300조가 확 증가한다고요.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계산은 안죠. 하지 않죠. 20조가 필요하다고? 20조가 필요해? 그러면 한 20배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지금 통화 승수가 얼마야 이렇게 하면 아, 얼마입니다. 이거 뭐 거의 안정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잘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제금 시간 뭐 길어봐야 뭐 되게 평균적으로 보면 뭐 1.5 뭐 1.6 뭐 거기서 뭐 고기가 고기지요. 뭐 그죠? 아, 그래? 그럼 통화 승수가 얼마야? 아, 지금 현재 12.5입니다. 아, 12조 뭐 12배다. 그런 얘기지? 약 한 20대입니다. 그러니까 20배 정도 된다 이거지? 어, 그래? 지금 20조 필요하다 그랬나? 예. 그러면 1조만큼 돈을 본원 통화를 풀어라. 그러고 하지요. 돈을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푸냐면 만약에 국채를 사들이 하면 그럼 사들이잖아요. 1조만큼 돈이 나가죠. 그걸 의결을 한다고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을 그렇게 펼친다고요. 해서, 그러면, 1조를 갖다 딱 풀면요. 여기 1조를 풀면, 이게 20이라고 그렇게 하면, 통화의 공급은 20조만큼 딱 증가되죠. 통화는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통화의 공급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은 본원 통화에 있죠. 그렇죠? 근데 통화의 공급은 이거 누가 저거 하느냐? 이거 정부가 정한단 말이에요. 왜 정부가 정하느냐? 이거는
보는 통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20배만큼 저 증가되잖아요. 보는 통화, 이 돈을 갖다가 시중에 돈이 많냐 적냐, 이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정부가 결정한다고요. 어떤 목적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 경기가 좀 안 좋은데? 그러면 그냥 풀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정하냐면 보는 통화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한다고요. 정책적 목적으로 정한다고요. 이거 정부가 정한다고요. 그러면 이 배수, 승수, 통화 승수는요. 그럼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잘 안 바꾼다고요. 법을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바뀌죠.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돼 있죠. 이것도 법으로 정하니까 정부가 정하는 거죠. 그죠? 이 지불 준비율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지불 준비율을 갖다가 뭐 5%에다가 4%에다가 3%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이는 그런 정책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함부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좀 움직였는데요. 움직여봐야 뭐 0.01% 증액시키 저 법정 초과 지불 준비율을 갖다가 5%를 5.001로 한다, 5.0003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변화시키는 적은 있어도 이렇게 뭐 1%, 2% 이렇게 확 그렇게 바꾸진 않아요. 지불 준비율을 갖다 이렇게 적정히 조절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화폐에 대한 공급 정책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정부가 정한다고요. 그래서 통화의 공급은 정부가 결정한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원리는 이런 원리죠. 그럼 통화의 공급은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자율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하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화폐 시장이 열어집니다. 화폐는 말이죠. 화폐 시장은 화폐는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결정돼요. 이자가 결정돼요. 여기 통화량이 결정되죠. 통화에 대한 수요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수요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통화에 대한 수요. 통화에 대한 공급은요. 이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정부가 알아서 결정한다고요. 아무 관계가 없다. 이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통화의 공급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에 MR, 미스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통화 승수하고 이거하고 본원 통화하고 본원 통화는 정부가 정하고 이건 법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율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요. 이게 얼마라고요? 본원 통화가 330조 원이라고 이거는요. 지금 현재 한 30조 원 된다고요. 64조 원 정도 된다고요. 보는 통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이 정부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라고요. 통화를 늘려야겠습니다. 늘려야겠다고요. 늘려야겠다고 하면 지금 한 20조만큼 늘리려고 그래요. 20조를 늘리려고 그런 거죠. 통화의 20조를 갖다 이렇게 증가시키면 통화의 공급은 20조가 증가하면 이건 350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50조가 된다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20조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는 통화 1조만 풀어? 그러면 20조가 탁 늘어날 테니까. 그렇게 의결해가지고. 통화의 공급은 이런 형태로. 증가하는 것은, 감소하는 것은 왼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나중에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통화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금융정책이라 그래요. 화폐금융정책이죠. 재정정책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정부 지출이나 조세, 텍스, 세금을 갖고 적절히 조절해가지고 이 국가정책 목표인 소득을 증가시키고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금융정책은 세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금융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통화의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 통화의 공급, 이것을 늘렸다 줄였다 하죠.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 금융은 이자율이죠. 여기 이자율 결정한다고요. 그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통화의 공급이나 이자율을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이 물가를 안정하고 물가를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 국민소득 성장 소득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이 화폐에 대한 공급이나 이자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그것을 금융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금융통화정책이죠. 통화 이자율, 금융 쪽의 이자율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걸 이자율은요 계속 결정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통화량은요 자주 체크하죠. 근데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조금밖에 별로 그렇게 크게 요새는 안 써요. 쓰긴 쓰는데. 그래서 이 둘과 통화량과 이자율 관계는 서로 뭘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한국에 수출이 잘 되면요. 여기서 돈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많이 들어오면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되면 이런 형태로 화폐가 수요가 외국 돈 많이 가지면 한국 돈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외국 돈 드릴게요. 환전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해요. 증가하면 이자가 지금 2.75에서 이렇게 한 3.5%로 이렇게 쭉 올라야 가는 상황이 걸려 있죠. 수출이 잘 되면 이자율을 갖다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요. 가만 놔두면 이자율이 올라간다고요. 자, 근데 이자율을 이자가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돼요. 그럼 국민소득이 증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자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럼 이자 안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 안 올리려면 여기 2.75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공급을 탁 증액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자가 안 올라가고 통화량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되면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나중에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국민소득이 증가될 거거든요. 자, 지금 이자를 올릴까? 이자 올리기 싫어?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켜. 라고 둘 중에 하나를 갖다 해야죠. 통화량 증가시키기 싫으면 이자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조금 올라가게 하고 이거 조금 내려가게 하고 뭐 그거는 거기 결정에 따르겠단 말이에요. 경제 상황에 따르는데 이런 것을 화폐 통화량과 이자율을 적절히 조절해서 이거 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냐?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통화량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자는 기준 이자는 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조정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런 것을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나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금융 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금융통화에서 그거 하죠. 특히 금융정책 중에서 여기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런 정책, 그런 것을 통화정책 또는 그냥 금융정책의 일부라고 하죠. 통화량을 갖다 증가시키고 감소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금융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금융정책은 그러면 그건 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 그럼 아까 같이 말이죠. 그냥 막 돈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지금 1조 정도를 갖다가 내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조를 갖다가 돈 푸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길거리에다가 쫙 이렇게 풀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채권을 사고 팔고 해야죠, 그죠? 그런 채권을 사고 파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금융정책에 대한 목표고요. 금융정책의 목표고요. 이게 금융정책에 대한 수단. 수단은 뭐냐면, 채권 사고 파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조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공채를 채권을 사고 팔고 한다고요. 아까씨 돈을 풀라 그렇게 하면 어떡하라고요? 채권을 사라고요. 주로 이런 물가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통화 안정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 속 안에 있죠. 통화안정증권이니까 이건 채권이에요. 몇 개월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 채권 사라 이거예요. 이자 줄게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채권을 갖다 발행하면 그러면 발행하면 차용증서 주는 거죠. 주면 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온다고요. 본원적 통화가 들어온다고요. 그 통화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죠. 공개시장 조작에서 말이죠. 채권을 갖다가 사들이면, 통화안정증권 사들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가겠죠, 돈이요. 그죠? 그럼 본원 통화가 나가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런 정책을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권을 갖다가 사들이면 통화량이 증가하죠. 통화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요. 그런 정책이 금융정책이죠. 이게 목표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목표고요. 이런 것을 중간 수단, 그러니까 중간 목표고요. 이거는요, 이런 것을 하면 이런 게 움직입니다. 이게 금융정책의 수단이에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제일 많이 하죠. 주로 이거 채권, 그걸 대상으로 하는 채권이 통화안정증권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지. 이 통화안정증권이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164조 원 정도 지금 발행되어 있어요. 발행되어 있다는 건 164조 원 썼다는 얘기죠. 그죠? 빚이에요, 이거예요, 다. 이자, 예를 들어서 5%면 5%였지. 지금 국채 이자율이 어제 보니까 2.88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한3% 가까워요. 이자 3%예요. 이자 꼬박꼬박 줍니다. 지금 160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의 3%는 얼마예요? 368, 48 나오지요. 3%니까 480이죠. 그러면 여기에 둘에 이만큼이죠. 48, 4조 8천억 원. 이 이자예요. 1년에 이자 한 5조씩 한번 줘볼래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 돈을 주고 있어요. 빚이 이렇게 많은 셈이죠. 채권을 사고 팔고. 그럼 뭐 1조 이거 증액시키는데 뭐 164조에서 뭐 165조 증가시키는데 뭐 어려워요? 그죠? 늘렸다 줄였다 하죠. 그게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정책이죠.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이런 게 금융정책이고, 그다음 기준율 정책. 예. 기준율을 갖다 조정하는 거예요. 지불준비율. 이거 법으로 정했는데 5%를 뭐 4.9%, 4.7%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잘안 써요. 근데 후진국에서는 이런 걸 많이 쓰죠. 이런 것도 화폐금융정책의 수단이에요. 지불준비율 정책은 뭐가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다음 재할인율 정책.
옛날 이런 건 고등학교 때 배웠죠. 재활인율. 재활인율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줄 때 이자 받거든요. 이자 받고 빌려주지요. 그죠? 돈이 모자라면. 그때 그 이자율을 갖다가 재활인율이라고 그래요. 이자를 많이 받으면 은행, 일반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겠어요? 안 빌리겠어요? 안 빌리겠죠. 그죠? 이거 정부가 적절히 정한다고요. 되게 기준 이자리에다 거의 다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받죠. 재활인율제. 옛날에는 이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 재활인율 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점이 일반 은행들이 한국은행은 돈 많고 일반 은행은 돈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땐 부지런히 한국은행 가서 돈 빌려와야죠. 근데 지금은 일반 은행이 돈이 많아요. 많다기보다 한국은행을 이용을 안 하죠. 지금 외국계 은행들이 많아가지고 본점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본점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한국 지점에서 있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하면 본사에다 전화해요. 한 1조만큼 필요한데 좀 보내줘. 그렇게 하면 그래 이자 많이 준대. 알았어. 본사에서 바로 보내주죠. 지네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꼭 뭐 한국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 안 그래도 안 되면 뭐 금융채 발행해버리지 뭐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활인율책이 있긴 있는데 한국은행을 잘 이용을 안 해요. 별로 효과가 없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통화량을 갖다가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그 양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다 금융정책이라고요. 화폐금융정책이라고요. 주로 통화량을 움직이는 정책들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통화량을 움직이는 정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금융정책 중에서 요새 이거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이런 정책 공개시장 정책 하긴 하는데 그걸 주력으로 쓰지 잘 안 한다고요. 왜? 통화량 M1인지 M2인지 이게 돈이 정의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과연 늘어나는 게 얼마큼 늘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통화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죠. 돈 시중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게 돈인지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가 달라지고 말이죠. 그다음 여러 가지 돈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이 뭐 이런 뭐 은행에 외국 본점에서 외국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본점에서 외국 본사에서 그냥 돈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이렇게 채권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데 이거 사실은 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통화 안정 증권을 뭐 사들이고 늘리고 줄이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 쓸 목적으로 이거 돈을 갖다 빌리고 날리고 채권을 발행하고 하지 통화량이 많으니까 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여기에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기 쓰기 위해서 들은 것은 한 1, 2조 정도는 뭐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데 쓰겠죠. 근데 164조 중에서 1조, 2조 그건 뭐 껌값이죠. 뭐. 그죠? 껌이 너무 비싼가? 그렇죠? 1조는 너무 비싼 껌이죠.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금융정책에서 거기서 다 쓰지 통화금융정책이 특히 통화정책이 별로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게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확 두드러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통화보다는 이자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자가 굉장히 상승하면 그러면 투자가 안 되니까 이자율에다가 안상합니다. 두 가지 수단 중에서 어떤 걸 쓰느냐 이자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을 많이 써요. 옛날에 통화주의자들 1980년대 90년대 통화주의자들이 완전히 그냥 다 휘어잡았죠. 경제를 경제 돈이 문제야. 돈만 흐름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돈잘 했더니 돈 그렇게 잘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융위기가 걸리고 뭐 그따위로 됐냐 그런 얘기예요. 한물 갔어요. 요새는 이자율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자율은 계속 파악하죠.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자율이 올라가겠다. 그러면요, 통화량을 폭 증가시켜가지고 차라리 통화량을 희석하더라도 이자율은 살리는 정책을 많이 써요. 그게 최근에 대한 금융정책에 대한 방향이죠. 쓰는 방법이고요. 이자율.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 통화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정책은 이렇게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정책 외에 부동산 정책으로서, 이 LTV 정책, 뭐 DTI 정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TV는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돈의 론투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이 5억 원짜리면 몇 퍼센트 빌려줍니까? 60% 빌려줍니다. 그러면 3억 빌려주는 거죠. 이 돈에 대한 것에 몇 퍼센트 빌려주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규정을 하는 거죠. 부동산은 규제를 할수 있죠. 80% 빌려주던 걸 60%로 낮춰버리면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이죠.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은 통화량이 안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부동산 특히 분야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별개의 금융 통화 정책이죠. 이건 부동산을 규제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60%더 이상 못 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행 가만두지 않지요. 벌금을 왕창 매겨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빌려주는 일이 있다. 그럼 은행장을 확 갈아버립니다. 승인을 안 내버리고. 뭐 그런 누가 은행 감독원이 그런 60%더 이상 안 빌려주게 돼 있죠. 단독주택은 50%밖에 안 빌려줍니다. 그전에는 한 80%까지 빌려줬죠. 낮추라는 말이에요. 왜요?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사태가 이런 대출 이런 문제예요. 부동산. 글로벌 금융위기를 뭐라 그러냐면 리먼 사태라고 얘기하지만 리먼이 망해서 또 하지만 뭐라 그러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 그래요. 모기지론 사태라 그래요. 론이라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담보대출이란 뜻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이면 거의 한 4억 5천 이 정도까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 90%, 80, 90%를 갖다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이 집값이 이렇게 한20% 낮아졌어요. 그래서 4억 됐어요. 그럼 여기는 4억 5천 빌려줬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파산해버리죠. 파산해도 은행에서 4억 5천 빌려줬기 때문에 집다 경매해도 5천만 원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싹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하던 리먼 브라더스가 그래서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니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니면 모기지론 사태, 그래요. 모기지론. 모기지가 뭔데? 담보대출. 모기지. 론. 그건 대출이잖아요. 그죠? 모기지라는 것은 담보란 뜻이에요. 뭐 담보인데? 주택담보, 부동산담보, 담보. 이 담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보가 물건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담보가 완전히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휴지조각이 돼버리니까 이 회사는 파산되죠. 한 70%대로, 70~80%대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나라가 많이 망하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60%하고 탁 낮춰버렸어요. 안 지키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그 가만두나. 하고 나서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감시를 하죠. 그래서 LTV. LTV가 뭐냐면 그 비율이 얼마큼 있냐라는 거죠. 그런 정책.
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금융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도 안 되겠어요. 그래도 집을 막 사. 부동산 투기를 해. 왜냐면 한 60%만 있으면 사니까, 집을 사니까. 그래서 5억 있으면 말이죠. 한 3억만, 한 2억은 있으면 그 3억, 5억짜리 집을 사요. 사가지고 전세 주고 또 집 사고, 집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세값이 비싸니까. 야, 이러니까 부동산이 자꾸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이건 또 이거 부동산 규제 못하겠다. 그래서 아주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 극약 처방이 뭐냐면 바로 아주 못 사게끔만. 그게 뭐냐면 이 DTI예요. Debt to Income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돈 빌려주는데 이렇게 5억 이렇게 해가지고 60% 누구나 다 빌려주는 건 아니야라는 거예요. 단서를 붙여놔요. 너 소득이 얼마야? 너 소득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 빌려준다는 거예요. 너 연봉 얼마야? 저 연봉 1억인데요. 1억이야. 3배, 2배. 그럼 예를 들어서 2억까지 빌려준다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 없는데요? 그럼 못 빌려주는 거지. 그 중에서 작은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5억짜리를 갖다 60%면 3억 빌려줘요. 3억이고 이 소득은 얼마야? 소득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거기에 두 배 해야 되는 2억. 그 중에서 작은 거 3억 빌려주지 않고 2억만큼 빌려준다는 거예요. 너 소득이 얼마큼이야? 라는 거예요. 소득 대비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소득이 적으면 원금 이자를 못 갚는데 너 직장이 있어? 직장 있어야 소득이 증명을 하지요. 직장 없는데요? 그럼 안 빌려줘. 그전에는 직장 없어도 이거 뭐 집 사면 담보하면 할 텐데 안 빌려준다니까? 부동산 규제하는 방법이죠. 그런 정책을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 DTI 정책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거든요. 잘 안 나타나죠. 월급 원천 징수 영수증 가져라면 없다고요. 뭐 부동산 투자 아무리 투자하는 사람이 말이죠. 주로 가정주부가 한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가면서 소득 남편 소득은 안 돼. 남편 소득은 안 되고 당신 소득이요. 빵인데 아이 백수구나. 돈 못 빌려주지. 그래가지고 뭐 이자 갚겠어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집 못 사는 거지 뭐. 이거 굉장히 부동산을 갖다 아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에요.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집을 서로 안 사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 집이 안 팔려요. 그럼 미분양인데요. 그럼 완전히 유사 꼴이 나는 거죠. 집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고 팔리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면 건설사들은 다 망하는 거죠. 뭐 그죠? 건설사 망하지, 집은 안 팔리지, 미분양인데지. 그러면서 사진 않지. 자꾸 떨어지니까 아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안 사야. 지금의 부동산 주택시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게 가장 큰 기여를 많이 한 게 뭐냐면 DTI예요. 소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소득에 대해 증명을 해야 돼요. 연봉이 얼마예요? 그거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면요.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가져오세요. 그래요. 작년에 연봉이 얼마 받았어요? 그걸 갖고 와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몇 억까지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준다고요? 왜 안 빌려줘요? 담보도 내면 될 거 아니야. 안 빌려준다고. 왜? 소득이 없으니까. 그럼 소득이 없는 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럼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끊어오세요. 소득이 있나? 등록금 낸 그 영수증 그것밖에 없죠. 그죠? 그건 소득이 아니죠. 그죠? 돈 버는 거. 그거 봐서 뭐 하려고요? 돈을 벌어야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을 거 아니야. 그거 안 갚고 말이죠. 만약에 신용불량되면 어떻게 해? 남은 손해나지. 그래서 지불 능력을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을 가져오라 이거야. 소득에 내가 2배까지, 3배까지 빌려줄게. 저 5천만 원 되는데. 그래,
3배. 그럼 1억 5천 빌려줄게. 됐어? 근데 소득이 얼마예요? 빵. 거기다 빵에다 3배 빌려주면요. 빵. 못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정책. 그게 부동산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고요. 집이 팔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DTI 정책을, 일부는 또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걸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를 맡기겠다. 그럼 이런 거다 적용 안 하죠, 뭐. 그죠? 그러니까, 조금 꿈틀꿈틀거리긴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게 참, 이게 부동산 정책 중에서 아주 요새 핵으로 나온 그런 정책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넓은 의미에 보면 부동산 금융 정책의 일부라 그런 얘기예요. 금융 정책의 일부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것이 오면, 그게 금융 정책인데, 금융정책이라면 통화량과 이자율을 갖다 움직여가지고 국민소득이나 물가를 갖다가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화폐에 대한 공급 이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언제 이동하는가? 언제 이동하냐면 그 정부가 마음 먹으면 이동해요. 통화량은요, 그렇죠?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화폐 금융정책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수요를 배우겠죠. 수요하고 해서 거기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거죠. 수요는 어떤 원리로 결정될까? 그건 다음 시간에 봐야겠죠.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뭐냐면, 왜 여러분들은 현금, 화폐를 가지려고 합니까? 돈을 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돈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 조금 갖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지갑이 뒤져보면 한 5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어이, 어떻게 알았지? 그보다 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적은 사람도 있고요. 저는요, 저는 항상 지갑에 보면 10만 원 이상은 있어요. 그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득이 없고, 저는 여러분보다 소득이 많으니까. 그 돈을 왜 갖고 있으려니까, 얼마큼 갖고 있으려니까, 그건 화폐에 대한 수요예요.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서 어떤 원리로 해가지고 저 이자율이 결정되는가, 그거는 아무래도 월요일 날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월요일 날은 여기서 안 보고요. 108호에서 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죠. 월요일 날 보도록 할게요.